자, 오늘 뉴스 말씀드릴게요. 자, 3대 뉴스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비둘기 발언을 했고요. 인텔하고 2차전지 반도체 주식들이 후반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됐고요. 자, 또 올라가게 된 이유가 하나가 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갔고요.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수당 청구권, 그러니까 실업자들 수가 전월 대비 한 5천 명 감소돼갖고 19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약한 2천 명 감소됐네. 2천 명. 19만 5천 명 예상했는데 19만 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한 감소율이 좀, 한2% 정도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시장은 상승 요인을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지는 이유로 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1315, 비트코인은 3100만 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을 나오지를 않아갖고 어저께 마이너스 장중에 7%까지 하락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내일부터 중국 양회 개최를 토요일, 일요일 개최를 하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부터 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을 발표를 양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 발표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이 이 혜택을 볼수 있다 없다, 혜택 볼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 YMTC라는 회사에 중국 정부에서 2조 8천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자, 유로존이 2월달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8.5%, 그래서 8%대로 2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금 유로가 나왔고요. 국내 메타버스 정부에서요, 메타버스 30개 분야에 연내 신사업을 추진을 과기부에서 지금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연내 헬스케어죠, 연내 제도화 추진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그 다음에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오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브가 헛소리를 찌꺼리네요. 이수만한테 7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프리미엄을 너무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조사 들어가야 돼. 저는 이거 검찰 조사 들어가면은 안에 방시혁하고 이수만하고 뭔 얘기가 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방송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들겠는데, 둘이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조사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금감원이고 뭐고 방시혁하고 뒤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그 깊이 있는 얘기는 골드박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뭔가가 커넥션이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복현이 조사 들어갔어요. 커넥션이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뭔지 알겠죠? 뒷주머니. 자. 더 깊이 있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 HMM 교향권에 대해서
매각을 지금 본격화를 하는데 자문단을 조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차바이오텍이 오랜만에 좋은 이슈가 나왔네요.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라는 재생의학 센터에다가 기술 이전으로 430억 원을 계약을 했네요. 자, 국민연금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8%가 나와서 80조 원을 평가 손실했다고 나왔네요. 자, 동원산업에서 맥도날드 코리아를 인수한다고 혼자서 단독으로 입찰 신청을 했네요. BTS 그룹에서 한 명이 솔로로 제이콥이라는 친구가 오늘 새 앨범을 발표를 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자, 하이브에서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로봇 관련해서 보행자, 그다음에 이제에서 배달, 그다음에 순찰 이런 등등 로봇 통행에 대한 부분을 길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통행 허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올 연대에 법안을 만든다고 지금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로봇 관련지도 오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중국 리오프닝 챗GPT 로봇 저출산 육아 철강 화학 폐배터리 2차전지 건설기계 반도체 지금 전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테마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